경기 끝났습니다. 패배 직전에 팀을 구해낸 양한빈 키퍼. 아, 신라지 너무 아쉬워합니다. 고개를 못 드네요. 네. 참 이 둘 다 무승의 징크스. 하나원 큐 K리그원 2021 18라운드 경기 강원 FC와 FC 서울의 맞대결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FC 서울이 상당히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공식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조리치 네 명의 선수가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준비 됐습니다. 자, 여유차네요. 수비라인은 일단 통과를 했고 강원 선수들끼리 걸려 넘어졌는데 리바운드를 서민우 선수가 해결하면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체크를 했는데 골 취소입니다. 네. 골 취소입니다. 다시 한번 나가면서 임창우입니다. 임창우 더 밀고 들어갑니다. 슛! 펀치! 양한빈! 자, 멋진 선방입니다. 밑에 날아왔기 때문에 양한빈 키퍼가 펀칭을 택했습니다. 전술이 들려요. 네. 네. 자, 똑바렸어요. 똑바렸어요. 돌아 들어갑니다만 양현준 끊어내는 공주. 자, 서민우. 양한빈의 선방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처리. 지금도 양한빈의 아주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발의 궤적이 좋은가? 짧게 가나요? 자, 짧게 갑니다. 받아주는 나상호. 다시 한번 기성용. 짧게 붙이면 오승훈. 자, 체크한다는 건데요. 네, 성룡이 아주 강하게 오스마르에게. 야, 이게 플레... 지금. 자, 지금 그러니까... 한국영의 위치인데요. 아,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골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골 취소. 야, 서로가 1골치를 하네요. 파로스 위치 돌아서면서 자 흘려주고 오른발 슛. 오. 루스볼. 자, 잡고. 파로스 위치. 이게 막혔어요. 다시 한번 해. 자, 슛 슛. 골대. 막았어요. 신라지. 따라갑니다. 실라지 그대로 넘기는데요. 자, 헤딩 후에 따라갑니다. 자, 분들! 자,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자, 눈앞에서 보고 있던 김동진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이게 날카롭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루즈볼 된 상황. 이태석과 임창우의 충돌이었는데 VAR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입니다! 볼이 약간 뜬 상태에서 이태석 선수가 그 볼을 또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늦은 건 맞지만 볼을 완벽하게 임창우 선수가 컨트롤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일단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추가 시간은 더 부여될 걸로 보입니다. 실라지 슛! 우와! 세이브예요. 네. 경기 끝나네요. 끝났습니다. 강원 FC와 FC 서울의 맞대결 0-0 무승부입니다. 아, 신라지 너무 아쉬워합니다. 고개를 못 드네요. 네. 자, 양팀 키퍼가 또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시 동병상련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알죠. 네. 신라지 네. 선수의 PK를 너무 결정적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때 어떤 판단을 하신 건지요? 신라지 선수가 그 전에 PK를 찼던 게 이쪽으로 찼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생각하고 찼던 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아, 상대 PK를 계속 분석을 좀 하셨군요. 네. 부담감이 없으셨는지 그 순간에 심적인. 항상 PK 때 골키퍼보다는 선수가 필드 선수가 더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고 또 지난 강원전에 공유열 선수에게 PK로 골을 먹고 져가지고 네. 네, 그 경기를 생각하면서 더 막고 싶었는데 막아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점 1점을 따내는 데는 양한빈 골키퍼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선방 쇼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